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입양학습에서 재밌는 몰래카메라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보인 척 사기꾼을 만나서 참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은 입양하세요 한국 서버에 들어와 줬고요. 여기서 온리픽에 들어가 준 다음에 초보로 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짜잔. 아, 이거 초보가 아니고 거지인가? 오늘은 뉴비 캐릭터로 해야겠다. 자, 나 아바타를 눌러서 호잇. 짜잔. 야, 뭐야. 아니, 뭔가 몸이 근육맨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됐다. 자, 그럼 이렇게 뉴비 캐릭터로 몰래카메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은 아이템을 들고 있는 초보자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기꾼은 무슨 아이템을 거래하고 싶어 할까? 지금 값어치가 높은 아이템을 들고 있어야겠죠? 지금 보시면 전설템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좋겠다! 오늘은 잘 보이는 핑크액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기꾼이 잘 보이는 선을 앞으로 와줬고요. 여기 이렇게 서있으면 사기꾼들이 다가오겠지? 진짜로 왔다. 지금 거래하고 싶은 펫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값어치가 굉장히 낮은 펫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초보라서 좋은 펫이 뭔지 모르겠어요. 초보자인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펫으로 거래하려고 할지. 지금 초보자가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표마로 거래를 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솔직히 너무 손해잖아. 게다가 초보자에게 펫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사기꾼의 모습.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이템 먼저 주시면 절대 안 되겠죠? 저기요, 그러면 잠깐 아기로 변신해주세요. 자, 과연. 진짜 변했다. 자, 그러면 성장 배트를 얼른 깔고 사기꾼을 잡은 다음에 배트비에 올라타 주도록 할게요. 아이템 뺏으려고 도망가지도 않는구나. 빨리 호버보드를 꺼내야 돼. 간다. 자, 그러면 엄청 높이 올라가서 사기꾼을 아예 튕기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맷 밖으로 던져버리자. 야, 엄청 높이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저는 탈출. 야, 야, 뭐야. 잠시만요, 저 아파트에 꼈어요. 좀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사기꾼을 벽으로 던져봤는데요. 지금 접속 상태를 보니까 서버에서 아예 튕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눌러봐도 허이. 예, 성공. 야, 뭐야. 아이템을 더 먼저 받으시겠다고요? 아니, 님은 돼지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손해인 거 안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님도 아예 펫 도둑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아기로 변신해주세요. 됐다. 그럼 빠르게 매트에서 호버보드로 간다. 야, 엄청 높이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탈출. 띠야. 아니, 내가 날아가는 거야. 자,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초보자인 척 몰래카메라를 해봤는데요. 이렇게라도 입양섬에 사기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몰래카메라 아이디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